안 돼가지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엽기야 엽기. 사실은 제살이라는 게 있어. 본인이 이 후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이 소위 말하는 망조가 되는 거야. 그래요? 안녕하세요. 올드 여지없이 난 여기 또 앉혀놨어. 아,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오늘 게스트가 생기 발랄했으면 좋겠어. 요즘같이 힘든 날 좀 생기를 발랄한 사람이길 바라면서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떤 사람인지 예상해보시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 상작가기 저기 뭐냐? 저기 신병 테스트에서 무고 담아놨던 상작가가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여자 물건 같아. 여자 거네. 정통적인 틀을 깨는 이런 형태잖아 이게. 화장품병 같은 생겼어도 되게 엽기적인 그녀가 아닐까. 아, 굉장히 궁금해져요. 빨리 모셔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물건을 보고 맞춘다는데 엽기적인 그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지 난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엽기야 엽기. 엽기야 역시 엽기야. 안녕하세요. 신인 개그맨 맹승지입니다. 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네. 반갑습니다. 맹승지입니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요? 예쁘다. 예뻐진 것 같은. 제가 실제로 볼 때랑 화면에서 볼 때랑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아니 그러네. 그죠? TV에서 이렇게 한참 활동하고 그럴 지게 또 미녀라는 수식어가 앞에 꼭 붙었잖아요. 그때 저는 근데 제 입으로는 말한 적 없고 그거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멤버에게. 아니 맨 처음에 딱 등장서부터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또 여기서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사람은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네. 너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지금 공연 준비 중이고요. 이제 며칠 뒤에 첫곡 올라가고 올해는 공연을 쭉 했었고요. 네.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뭐 결혼 계획이나 이런 건 있어요? 결혼은 그냥 한 2년 뒤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무슨 점을 봐? 나는 아니 물어보시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1년 반 2년 정도면 난 결혼하지 않을까. 나 사실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뭐 이미 남자 있구만 뭐. 게스트가 이렇게 활기 넘치고 목소리 톤이 벌써 딱 하이톤이잖아. 방송용이야.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또 점사를 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점사 코너로 왔어요. 네. 설레입니다. 자 이름이 원래 맹씨예요? 아니요. 원래는 김씨예요. 아 본명은 그러면? 김예슬이요. 예슬씨? 네. 자 양손 좀 이렇게 주세요. 자 이제 꼭 가감 없이 얘기할게요. 네. 우리 승지씨가 사실은 부모가 둘이어야 돼. 이 부모가 둘이라는 건 아버지도 둘, 엄마도 둘, 이렇게 부모가 둘이어야 돼. 원래는. 네. 그 이혼하셔가지고 둘 다 이제 커플이 되신 것 같은데 아버지 여자친구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둘이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부모덕이라는 거 있잖아. 네. 그게 썩 있는 건 아니야. 어떤 내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름대로의 마음의 방황, 마음고생이 꽤 있었다고. 좀 약간 엄마 아빠랑 많이 이제 다투긴 했죠.
네. 엄마 아빠랑 네, 저랑 사실은 우리 이제 누가 다 알다시피 개그우먼이잖아. 네. 그런데 이 개그우먼 자체를 하면서도 네. 본인은 상처처럼 뭐처럼 많이 받았어. 개그우먼이 저랑은 이게 성향이 조금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갖다가 꽤 많이 받았다. 네. 그렇지만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네. 사업적인 운이나 네. 이런 쪽으로 네. 한번 도전 아닌 도전을 갖다가 본인이 네. 해보고 싶단 말이야. 뭐 하고 있고 네. 그게 좀 뭘 제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홍보나 제작 같은 영상 거? 영상 제작, 광고 영상 제작. 그래서 약간 책을 좀 읽으면서 이제 사업을 처음 해보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지 좀 지혜로울까?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네. 책대도 따져서 네. 부자가 되는 방법, 연애를 하는 방법 이거를 얘기하면 정작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방향 설정이 네. 썩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본인만의 콘텐츠, 본인만의 어쨌든 부캐처럼 나는 뭔가를 갖다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그게 아니잖아. 네. 그래도 계약 건수는 네.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네. 어쨌든 뭐가 좀 들어올 게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내가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소위 말해서 사업이니까 돈이 되는 거 완전히 설정된 건 아니라는 소리야. 네.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승지 씨가 네. 어떻게 따지면은 4주의 운에서는 네. 2년 정도를 갖다가 바라봐서 네. 난 결혼할 것 같아. 네, 원래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인생에 한 번은 그래도 할 때가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의 운이 네. 활발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네. 난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무조건 돌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나? 네. 안 하나? 네.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라고 뭔가를 자꾸 파악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네.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저는 돌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재고 그 자세가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결혼의 상대는 그래도 네. 상당히 약간 전문직에 가깝게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내걸을 수 있는 사람? 난 요 정도로 보이니까 이건 괜찮아. 그런데 네. 사실은 재살이라는 게 있어. 본인이. 재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이게 자식 복하고 겹치거든. 이 재살이 말년에 있어. 본인이. 자식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지. 네. 왜? 자식이 뜬금없이 사업을 한다. 밀어줘야지 어떻게 안 밀어줘. 자식이 빚을 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남 모른 채 하겠어. 이 자식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본인이 소위 말하는 망조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거는 꼭 무자식이 상팔자는 염두에 두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입양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거예요? 맞지. 이거는 왜냐하면 입양을 했든 본인이 낳았든 이건 자식 때문에 분명히 속을 썩어. 그래서 그냥 니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되니? 난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 차라리 중년이고 뭐 요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재기의 기회가 있잖아. 네. 말년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서 재산을 탕진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길이 없잖아. 그쵸. 자, 그리고 맹승지 씨가 성취욕이라는 게 상당히 강해. 네. 가만히 못 있어. 뭐라도 자꾸 쑤셔끓여야 돼. 하고 싶은 게 많은 열정적인 스타일이죠. 42살을 넘어서서는 해가 가면 네. 앞으로 3년이겠지? 네. 그러면 돈도 가정이라는 테두리 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열정에 이렇게 좀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 내년 정도 여름 정도 가면 본인이 게스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MC처럼 진행을 맡을 것도 뭐가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소속사는 어떻게 돼 있어? 소속사는 미팅 좀 해보고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소속사를 새로 고르거나 네. 아니면 옮기거나 네. 그 변동에 도장을 찍을 운이 있어서 내가 소속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대신 너무 큰 데보다는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주고 띄워줄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좀 작더라도
들어가라. 아, 왜냐면 네. 결코 이제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한 게 있거든. 네. 난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 네. 대신 본인의 어머니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64년생이요. 용띠? 네. 요거는 어머니가 갑상선 쪽이나 요런 쪽 조금 주의해야 될 수 있어. 알겠지? 네네. 검사를 좀 자주 받아보라고 그러고 싶어. 네. 자, 본인이 궁금한 거. 그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기를 쭉 하는 게 좋을지 방송을 쭉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예능인인지 배우인지 이렇게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자, 본인이 보통 뭐 연극 같은 이런 공연 아닌가? 맞아요.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있어 지금. 네. 상당히 왜 나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이런 식의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 네네. 그래서 텀을 뒀다가 다시 왜 앵콜 공연처럼 가는 거 있지? 네네. 나는 그런 것도 가능해 보여. 그래서 요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여지껏. 근데 개그우먼을 다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또 궁금한 거. 뭐 어떤 분들은 좀 여성스럽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장군 같다고 하는데 어떤 타입의 사람이에요? 여성스럽지 않아. 그거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중년과 말년에 네. 본인이 장성살이라는 게 있어. 네. 이게 있으면 네. 왜 내가 휘두르고 네. 내가 시키고 네. 내 마음에 맞게끔 끌어야 되거든. 그게 장수가 별을 단다는 거니까 승진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살은 보통 여자들한테 있으면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스타일인 거고 뭐 순정해서 뭐해서 그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자, 오늘 어떻게 좋은 점을 보셨나요? 아, 네, 오늘 많이 피드백 받고 그대로 조금 수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되게 좋은 사람 좋게 본 것 같아. 좋아. 본인의 일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잘 될 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